대중화를 이룬 디스플레이의 발전사를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 컬러 TV와 평면 TV 이후 TV는 또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요? 지금부터는 디자인과 스마트함을 더해 더욱 진화된 디스플레이의 혁신을 만나봅니다. 다양한 TV들이 개발되면서 소비자들은 기능의 차별화뿐 아니라 TV의 디자인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됐는데요. 이 코너는 디자인 혁신으로 TV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던 제품들이 전시돼 있죠? 네, 먼저 여기 있는 두 제품은 TV 모양이 사각형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형태로 큰 주목을 받았던 제품들인데요. 첫 번째 제품은 로마에서 사용했던 방패 모양의 오각형으로 디자인한 로마 TV고요. 이 제품은 포도주가 담긴 와인잔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이름도 프랑스의 유명한 와인 생산지의 이름을 본떠 보르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품 이후로 삼성전자는 14년 연속 세계 TV 시장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네, 이 제품들은 대부분 두께가 굉장히 얇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핑거슬림 LED TV는 29mm의 두께를 가진 TV로 2009년 출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얇은 TV였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2010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얇은 7.98mm, 당시 세계 최소 두께의 울트라 슬림 LED TV가 출시되기도 하죠. 2011년도 출시된 스마트 TV는 베젤이 훨씬 더 얇아져 화면은 그만큼 더 넓어졌고요. 네, 이 제품 역시 매우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정말 큰 화제를 모았죠. 기존의 스크린 형태를 깨버린 곡면형 TV, 바로 커브드 UHD TV잖아요. 네, 맞습니다. 커브드 TV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봤을 때 화면 중앙과 양 옆에 시청거리가 동일해 왜곡을 줄여주고요. 따라서 눈을 편안하게 해주고 몰입감을 높여주었습니다. 네, 이 제품은 정말 갤러리에 전시된 하나의 작품을 보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름부터 타임리스 갤러리 TV라고 불렸습니다. 네, 유명한 작품들처럼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디자인은 물론 고화질의 영상과 내부에 탑재된 스피커로 홈시어터급의 웅장한 음향까지 제공합니다. 네, 디자인 혁신으로 탄생한 TV의 다양한 모습들이 지금 다시 봐도 신선하고 색다르게 느껴지네요. 다양한 콘텐츠를 스스로 선택하고 웹서핑, SNS, 화상통화 등 더 친밀한 소통으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 시대. 그 중심엔 스마트 스크린의 등장이 있었는데요. 똑똑함을 넘어 진화를 꿈꾸는 스마트 TV를 살펴볼까요? 2010년 이후부터 스마트 TV 시장이 더욱 본격화되는데 여기 있는 제품들도 기능이 무척 다양했죠. 네, 맞습니다. 웹브라우저, TV 어플리케이션 등이 사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사람의 말과 동작을 알아듣는다거나 핵심 프로세스와 메모리 등 모든 기능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스마트 TV들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네, 덕분에 사람들이 개인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TV로 즐길 수 있게 됐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찾아보거나 재밌는 게임을 즐기며 건강까지도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PC 모니터에도 이 스마트 TV 기능이 탑재돼서 더 편리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제품이 바로 스마트 TV 기능을 탑재한 LED 모니터인데요. PC를 켜지 않고도 스마트 검색, 소셜 네트워크 등을 즐길 수 있고 비디오, 음악, 사진 역시 PC 없이도 간편하게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정뿐 아니라 사무 공간이나 학교에서 사용되는 전자칠판도 스마트 스크린이 활용된 거죠? 네, 전자칠판은 손쉽게 쓰고 지우고 저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해 다양한 정보를 즉시 검색할 수 있어 많은 현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앞에 있는 상업용 스크린은 사이즈부터 어마어마한데요? 네, 지금 보시는 건 2013년 출시된 95인치 대형 상업용 스크린인데요. 2013년도 출시 당시 높이 210cm로 세계 최대 크기였고요. 현재는 300인치에 가까운 상업용 스크린도 출시가 됐습니다. 크기만큼이나 영상 면에서도 점점 놀라운 TV들이 등장하는데 2015년에 출시된 이 제품도 그중 하나였죠. 영상이 정말 더욱더 섬세하고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데요. 네, 이 제품은 2015년에 출시된 78인치의 SUHD TV인데요. 색 표현력이 기존 TV보다 64배, 약 10억 개의 색을 구현하고 밝기는 2.5배나 향상시켰습니다. 네, 그만큼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밝은 곳은 더 밝게 해주고 자연에 가장 가까운 색을 표현해주는 그런 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제품들은 스크린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TV들이죠.
최신 기술의 8K QLED TV는 어느 밝기에서도 자연 그대로의 화질을 구현해내는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3,300만 개의 픽셀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디테일까지 더욱 세밀하게 표현해주는 제품입니다. 자, 옆으로 가보실까요? 이 제품은 모바일에 최적화된 TV로 컨텐츠에 따라 가로, 세로로 화면이 전환돼 모바일 컨텐츠나 앱을 사용할 땐 세로로, 영화나 TV를 볼 땐 가로로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맞춤형 베젤과 아트 모드로 기능과 아름다움을 모두 살린 TV로 TV를 끄고 있는 동안에도 나만의 갤러리를 연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스크린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어떤 제품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그림이 움직인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새 그립은 TV는 곧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TV가 벽에 걸린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갈 때쯤 똑똑해진 TV는 나를 기억해주는 친구가 됐습니다. 디스플레이의 발전은 우리가 꿈꾸던 세상을 이뤘고 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는데요. 기업 혁신의 시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며 정보의 대중화를 이뤄낸 디스플레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디스플레이에 더욱 놀라운 내일을 기대해봅니다.